안녕하세요. 요즘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기온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남양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위에는 아주 높은 산인데, 야, 여기 잔디가 좋네요. 계단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벨탑도 아닌 것이 신기한 이런 계단도 있고, 위쪽에 지금 건물이, 폐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용도가 뭔지 많이 궁금해지는데, 노르모가 함께 올라왔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야, 외관을 보아하니 아주 오래전에 비어있지 않았나 싶은 건물인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안에 범상치 않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 아씨, 아주 식은땀이 줄줄 나네. 완전 쫄았네. 이 양철이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텅텅 치니까 이 밖에서보다 저 안에서 들은 더 크게 울려가지고 크게 들리던 것 같습니다. 자, 탐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들어왔던 출입구인데요. 지금 이쪽 반대쪽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진! 이야, 이런 곳에서는 무슨 일이 나도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아주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라서, 자, 거두절미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 이쪽으로 또 계단이 있는데, 아주 마음을 진정하고 계속 탐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도 아까 찍어서 보니까 빈 건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산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야, 여기도 계속 계단이 있고 숲속에 이렇게 폐건물들이 많네요. 여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뭐 큰하게 아주 담당? 여기는 방당 같은 시설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기 무대도 꾸며져 있고, 근데 어설프게 지었네요.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해서 부직포도 팠어. 대충 지은 그런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지가 뭐 5, 6년 정도 비어가지고는 이 정도가 망가지지가 않는데요. 상당한 오랜 세월 이렇게 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잡목이 자라있는 걸 보니까 잡목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잡목들은 보통 뭐 한 10년 가까이 자라야 이 정도 사이즈가 될 텐데요. 여기는 또 뭔지, 이 오지 촬영을 하다 보면은 각종의 영상들이 카메라에 담기곤 하는데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도 무슨 강당으로 사용을 했던 곳인 것 같아요. 아이고, 바닥이 왜 이럴까요? 야, 바닥이 그냥 원래 바닥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뭐 둥둥둥둥 합니다. 저기도 무슨 룸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정말 미스터리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아따, 모기도 많네요. 계단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위에는 또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궁금하죠. 노름보다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아, 여기는 아주 완전히 이건 뭐야, 아까 안에서 놀란 가슴이 지금도 진정이 안 되네요 솔직히. 이렇게 촬영하기가 쉽지만은 않답니다. 남들은 뭐 놀러 다니면서 촬영하는 거 아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거는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좀 악플은 안 달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악플 다시는 분이 직접 이렇게 다니시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 한번 해보시면은 그런 말이 쑥 들어갈 텐데, 저 혼자 이렇게 촬영하는 것보다 둘이서 아니면 세 명이서 촬영하면은 훨씬 영상 퀄리티가 좋아지고 또 영상 볼거리들이 많아진다는 걸 그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 조감독하고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러 다니면서 촬영한다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으시시한 곳을 탐사를 해봤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노르모TV였습니다.